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분별해야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 이것만 인용해도요 제가요 한 시간은 인용할 수가 있어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내렸는데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리 사이에 무릎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얘기했죠. 엘리야는 체형이 날씬한 사람이라고. 배가 나온 사람, 허리 사이즈처럼 저는 이제 줄었구나. 38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무릎 사이 머리가 안 들어가요. 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릎 사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니까 날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7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비가 안 내려요. 근데요 이렇게 기도도 하기 전에 앞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앞보고 뭐라고 하느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십시오. 자,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가능하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내렸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7번 기도했다고 비가 갑자기 내리느냐? 이게 왜 이렇게 응답이 되느냐? 간단해요.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45절 되게 길죠? 근데 45절까지 가기에 한참 전에 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미리 말씀하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대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비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비가 내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종종 가르치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는데 뭔 수로 말씀을 알아요? 제가 아까 막 입이 귀에 걸렸잖아요. 윤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쫙 해서 이제 몇 사람만 더 읽으면 이제 600독이 끝나버리니 700독 대인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한국계 교인들 성경 안 읽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시 받아서 직통 계시?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야죠. 하담이 너무 주청해요. 제가 암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울사람 손을 안 들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어른들이. 저 꼬맹이가 저렇게 유창한데 버벅거리면 창피할까 봐. 아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제가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제가 더 좋대요.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래 암송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